자, 오늘은 피사체 집중 촬영을 해봅시다. 아, 사진을 찍다 보면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왜 배경을 나오게 하려다가 정작 사람은 개미만하게 나오게 하잖아요, 왜? 진경 씨. 진경 씨. 네. 무슨 일 있어요? 아까부터 한숨을 19번째 한숨인데 방금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내 얘기는 아니고 이제 내 친구 얘긴데요. 그냥 걔가 좀 궁금해서. 친구 얘기요? 해봐요, 친구 얘기. 아니, 펴르고 별려서 어제서야 겨우 첫 데이트를 했거든요. 아니, 그 내 친구가. 예, 친구가. 네. 근데 그 남자,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서 다른 여자에게 줄 핸드폰을 사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아니, 진경 씨를 놔두고, 그 진경 씨 친구를 놔두고 다른 여자 핸드폰을 사요? 네!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. 내 킹카인 친구에 비하면 진짜 허접한 여자거든요? 어떻게 그딴 여자 핸드폰 사준다고 내 친구를 버려두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? 야, 이 남봉기,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고 내 그냥 확 이걸? 예? 남봉기라고는 안 했는데. 아, 예. 나도 그 남봉꾼이라고 했지. 아. 남봉기라고는 안 했거든요. 아, 예. 야, 남봉기! 얼른 내 핸드폰 돌리자! 어, 그러게 핸드폰은 왜 사? 누가 니더러 내 핸드폰 사달라 그랬나? 아, 나는 네가 사준 핸드폰 받기 싫으니까네 IC 핸드폰 얼른 돌리자! 이씨!